청정도론 제10장, 17장 연계의 가르침 요약해놨죠, 그죠? 요걸 갖고 반복학습을 한 번 더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 있잖아요. 연기의 가르침의 참고 자료, 요거는 안 봤잖아요, 그죠? 예,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 17장은, 그죠? 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청정도론 17장, 그죠? 연기의 가르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크게 세 가지로, 세 가지 큰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기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그죠? 말 그대로 연기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12 연기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세 번째는, 그죠? 그럼 이12 연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예, 12 연기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꾸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12 연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청정도론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까? 12 연기는 삼세 양중인과로 이해해야 된다. 자, 여기서 삼세가 나온다는 자체가 윤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윤회의 구조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에서 12 연기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있는 그대로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입니다. 됐죠? 근데 무슨 괴로움? 괴로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무슨 괴로움이냐면은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럼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윤회는 꼭 전생, 금생, 내생,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란 말이 우리 줄이면 뭡니까? 삼세 양중 인과가 됩니다. 그죠? 양중은 두번 거듭해서. 그죠? 그러면 뭡니까? 인과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반복적 지속.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죠? 삼세에 걸친 원인과 결과의 반복적 지속. 이것이 삼세 양중 인과를 한 걸로 풀이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12 연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12 연기는 예, 삼세 양중 인과로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12 연기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입니다. 그죠? 그 다음 제일 처음에, 그죠? 연기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문자적으로 연기라는 것은, 그죠? 연기 구조의 정인구를 우리가 적어보면, 그죠? A, 그죠? 예, 빠짜야 B.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중국에서 연자로 옮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무명, 예, 연, 행. 됐죠? 그죠? 그다음에 행연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A 빠짜야 B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A는 뭔가 하면은 조건 짓는 법. 자, 이거를 한자로 하면은 연기법이 됩니다. 그죠? 조건 짓는 법이고,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B는 조건 따라 생긴 법. 한자로는 뭡니까? 연이생법. 됐죠, 그죠? 예. 그렇게, 요렇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청정도론은 지금, 이제 두 번째, 그죠? 12연기에 상세한 설명되어 있죠, 그죠? 그럼 청정도론에서는 314개 문단으로 구성했습니다. 17장이 제일 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뭐를 지금, 뭐를 설명하니까 이렇게 길어졌겠어요? 결국은 A란 무엇인가? 됐죠, 그죠? B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무명연행에서 무명이란 무엇인가? 행이란 무엇인가? 이걸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이걸 길게 길게 자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뭡니까? 자, 무명과 행은 무슨 관계에 있는가? 됐죠, 그죠? 조건 상호관계 있잖아요. 예, 요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밝히는 것이 청정도론 뭡니까? 연기의 상세한 설명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A 빠짜야 B라면은, A 연 B라면은, A란 무엇인가? 즉, 조건 짓는 법이란 무엇인가? 그럼 조건 따라 생긴 법은 또 무엇이며, 이 조건 짓는 법과 조건 따라 생긴 법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됐죠, 그죠? 이 세상에 우리 인간관계만 봐도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관계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가 있죠? 예, 제일 기본 뭡니까? 예, 부부관계. 그죠? 부자관계. 또 뭡니까? 회사 가면은 뭡니까? 뭐 상사와 무슨 관계를 해야 되나? 그 상사와 학교 가면 선생님과 제자와 사제 관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만, 그죠? 개념적 존재인 인간들의 관계를 다 정리해보면 수백 가지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A라는 법과 B라는 법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죠? 불교 상대법에서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을 82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좀 이따가 한번 살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죠? 그럼 이 82가지 각각의 법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 안 살펴보면은 전문가 아니지요. 그죠? 적어놓은 거 보는 사람은 괴로워 죽어요. 그죠? 그런데 전문가는 뭡니까? 이거를 안 밝히라면 전문가가 아닙니다. 됐죠? 그죠? 82가지 쫙 대입하고, 여기 82가지 쫙 대입해갖고, 이거를 샅샅이 밝혀낸 거를 아비담마, 우리 저, 논작 7론의 맨 마지막 바타나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두꺼운 거로, 그죠? 세 권 내지 다섯 권, 막,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12연계에서는, 82가지 이 법들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전문가들이 쫙 분석을 해보니까, 좀 복잡한 관계가 있는 건데 딱 정리하면은 24가지 관계가 있다. 요렇게 됩니다.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그기입니다. 그죠? 복잡한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그죠?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면은 24가지 관계가 있다. 이거를 우리는 24연, 그죠? 요새 이렇게 옮깁니다. 그죠? 24가지 관계가 있다. 이래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12연계에 가져와서 무명연 행이면은 그죠? 이때 무명과 행행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으니까 요 책이, 요 17장이 이렇게 두꺼워진 겁니다. 됐죠, 그죠? 예. 근데, 아, 막, 나 뭐, 머리 아파 죽겠다. 안 봐도 됩니다. 그죠? 특히 우리 이제, 그, 제가 볼 짜리들은 안 봐도 되는데, 이거를 교재를 하니까 설명을 이만큼이라도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죠? 요 세 가지로 정리한 거 있잖아요. 요게 청정노론의 핵심입니다, 그죠? 연기란 무엇인가? 청정노론에서 A 빠짜야 B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조건 짓는 법과 조건 따라 일어난 법, 이들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연기다. 이제 요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은 그죠? 이 무명은 무명연행에서 무명은 무슨 뜻이고 행은 무슨 뜻이고 이 둘은 무슨 관계 있는가? 그러면 행연식 하면요 여기서 행은 무를 의미하고 식은 무를 의미하고 이 둘은 어떤 관계들이 있는가? 그죠? 그럼 식연 명식하면은 여기서 식은 무엇이고 그죠? 명식은 무엇이고 이 둘은 어떤 관계들이 있는가? 관계는 하나뿐만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내라는 인간이 딱 태어나면 뭡니까?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무명연 행에는 절대로 한 가지 관계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있을 수 있는 관계를 다 모아서 설명하는 것이 이 대가들이 할 일이겠죠. 그죠? 쭉 한번 읽어가면서 좀 그죠? 그 89가지 마음을 설명해야 될 부분에서는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연기는 본질적으로 윤회의 연기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됐죠? 그죠? 윤회가 나옵니다. 그죠? 예. 자, 이것은 나고 죽는 윤회의 바퀴를 지탱하여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돌아가게 하는 조건들을 밝히고 있다. 이 조건을 여기서 빠짜야라 합니다. 됐죠, 그죠? 이 조건들은 크게는 다 합치면 24가지가 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자, 주석서는 연기를 조건이 결합함을 반영하여 결과가 균등하게 일어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한 가지 원인도 단독으로 결과를 일어나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아가서 결과들의 집합을 일어나게 하는 조건들의 집합이 있다라는 뜻이다. 자, 이것이 있으므로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는 연계의 정연구에서 하나의 법이 다른 것의 조건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조건들의 집합 가운데 주 원인을 골라내어 결과의 집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과와 연관짓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설명 드렸습니다. 청정도론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 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죠? 여기서 행은 업입니다. 그죠? 업을 짓는 업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명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죠? 우리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왜 무명 하나만을 밝혔느냐? 그래서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 그죠 보디스님은 주 원인을 밝혔다 했습니다. 그죠? 가장 여러 가지 그죠 원인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을 이제 하나만 찍어서 그다음에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게 업만 일어납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런데도 업을 이제 행을 한 가지만 들은 것은 주 원인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이거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가장 분명하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107번 문단입니다. 어 책이죠. 107번 문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집에 가시가지고 이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죠? 107번 그 보면은 세종께서는 설법을 하시는데 능숙함을 얻으셨고 또 교화받을 사람의 경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만을 설하셨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밑에 그 쭉 보기를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측면을 설명합니다. 보디스님은 그죠? 조건들의 집합 가운데 주원인을 골라내어 결과의 집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과와 연관짓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12가지 있잖아요. 쭉 나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1번은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밑에 보면 2번은 뭡니까?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우리 이제 한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로 보면 1번은 무명연행. 그죠? 2번은 행연식. 3번은 식연명색. 한 장 넘겨서 4번은 예, 명색연육입. 그 밑에 5번은 육입연촉. 그죠? 그 밑에 6번은 촉연수, 7번은 수연애, 8번은 애연취, 그 다음에 9번은, 예, 그 다음에, 예, 취연유, 10번은 유연생, 11번은 뭡니까? 예, 생년노사, 우비고뇌. 이래 되겠죠? 그죠? 예, 요렇게, 그죠? 그, 각지로는 12개고, 공식으로는 11개 정인구로 되어가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 뭔가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디스님이 아비담 그 CMA에서 해난 거를 우리가 이제 한글로 이렇게 쪼개서 우리 아비담 길라잡이 제8장에 있는 거를 여기 딱 뽑아가 갖다 놨습니다. 됐죠, 그죠? 예.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저 비유로 백내장이 형색의 인식을 가리듯이 무명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물의 본성을 인식하는 것을 가린다. 경에 의하면은 무명은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것. 그렇죠? 어떤 게 무명이냐 하면, 불교에서는 뭡니까? 진리를 모르는 게, 그렇게 했죠? 깨달음은 뭡니까? 진리를 깨달은 거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진리라는 거를, 그죠?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불교의 진리가 뭡니까? 우리, 그 사성제를 이야기하면 되죠. 진리는 성스럽기 때문에 성자를 붙였고 진리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결국 무명은 초기경 도치에서 그죠? 무명은 무슨 무명이냐? 진리를 모르는 게 무명입니다.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이래 되죠. 그죠? 그럼 어떤 진리를 모릅니까? 사성제를 모르는 것. 즉 고집멸도. 그죠? 예, 우리 삶이, 존재가, 이 세상이 유의법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리는 거, 모르고 희낙낙하는 거, 그죠? 그것이 뭡니까? 당연히 무명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그 괴로움의 원인을 모르는 것, 예, 그것도 거기입니다. 무명인 거죠. 그 다음 뭡니까? 이 괴로움의 소멸된 경지가 진정한 행복인 열반이라는 거, 예, 그것도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인 팔정도를 모르는 것. 이렇게 우리는 네 가지를 모르는 것, 그죠? 이거를 경에서는 그걸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죠? 위반과 같은 아비담마에서는, 아비담마, 그죠? 칠론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죠? 사성제를 모르는 것도 들고 있고, 요 네 가지에다가 뒤에 네 가지를 더 넣고 있습니다. 출생 이전을 모르는 것, 사후를 모르는 것, 과거와 미래를 같이 모르는 것, 연기를 모르는 것. 됐죠?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더 넣어서 여덟 가지에 대한 무지를 무명이라고 정의합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의도적 행위들. 그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무명은 요렇게 정의하면 되죠? 그래서 무명년 행위잖아요. 그죠? 행은 여기서 우리가, 그죠? 의도적 행위들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 즉, 의도적 행위들. 근데 요새는, 자, 저는 담화상관이, 요번에 담화상관이 나오겠지만, 그죠? 업형성으로 바꿔서 옮기고 있습니다. 왜냐면 의도적 행위라 하니까, 상당히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 의미에 가장 가깝게 하면 업 형성 있잖아요. 말 그대로 업을 형성하는 것, 업을 짓는 것.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주석서의 설명으로 봐서 가장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가로하는 데 해놨죠, 그죠? 의도적 행위들 해놔서 행하고 업형성들 해놨죠, 그죠? 자, 그래서 행입니다. 자, 업형성, 의도적 행위들, 즉 업형성들은 세간적인 유익하거나 해로운 마음과 연결된 29가지 의도들을 말한다. 와, 또 29가지 나오고죠. 또 8가지, 5가지, 12가지, 4가지, 그 다음 재밌게 보면 또 뭡니까? 32가지 갑으로 나타난 아르마리 19가지 재생된 것이, 아이고, 미치고 폴짝 뛰겠다. 그죠? 그러 싶으죠. 근데 이게 뭡니까? 상자부 불교에서는, 그죠? 이제 중요한 법수들은 좀 전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 하면 모르는데, 요거를 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됩니까? 요 도표를 또 봐야 됩니다. 그죠? 이 도표가 바로 그거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 아비담마는 요 도표 하나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 정도로, 예. 잘 만드는 도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읽어봤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행이 나오니까 업의 이야기가 나오죠. 행,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은 업과 동의입니다. 됐죠? 그죠? 그럼 이제 도대체 업이란 무엇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개하고 있는 거죠. 12가지 구성 요소. 즉,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여기서 생, 노사는 제외하고, 그죠? 나머지 10가지.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요 10가지는 법입니다. 됐죠? 그죠? 요 10가지는 법입니다. 생, 노사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은 우리 일반 있는 그죠?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근데 이 10가지는 법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미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원에서 그죠? 색, 수, 상, 행, 식 하면은 이거는 법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오원을 구상하고 있는 인간이라면 인간은 개념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아니, 비설, 신의 색성, 향미, 촉법. 이 12가지는 법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 세계, 존재 일반, 이라 하면은 이거는 개념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미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에서 그죠? 강조하신 것이 법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아비담마는 주석서 문헌에서 법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해내야 되죠? 자, 법이란 뭐냐? 법을 이해한 데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이걸 뭐 우리는 막 공리라 해도 됩니다. 그죠? 우리 또, 이것도, 그죠. 또, 서울대학 교수님도 계신데, 도사비 요런 흔들어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유크리트 계약하면은 5가지 공리로 갖고 출발하죠. 맞죠? 맞죠? 그죠?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 이 정도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좀 배웠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비담마이잖아요. 법이 나오면은 특히, 뭐, 북방에도 다 통용됩니다. 특히, 뭡니까? 즉통을 자부하는 상자부에서는요, 법을 정의하는데 핵심 공리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리면은 절대로 법을 모릅니다. 자, 그죠? 요 이전에, 그죠? 요 이전에 법은, 요, 법 하면은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뭡니까? 해체입니다. 됐죠? 그죠? 예. 해체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볼펜 분해하다가 볼펜 하나, 그죠? 그 완전 그 난리 먹었어요. 그 5개밖에 분해 안 했는데 그 조립을 못 해갖고. 그게 얼마나 멍청합니까요? 조립을 못 해갖고 볼펜 하나 그 해버렸어요. 볼펜은 분리하면은 그게 해체입니다. 됐죠? 볼펜 해체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볼펜 해체해갖고 여기 볼펜입니까? 아니잖아요. 볼펜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는 개념적 존재랍니다. 개념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리해서 5가지를 분리되면은 그거를 법이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법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뭡니까? 해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리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죠? 왜냐면 법을 이해하는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그죠? 해체를 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그죠? 두 가지로 법을 관찰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리면은, 그거는 이미 불교의 법이 아니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법이 나오면은 첫 번째, 저 어떻게 법입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주석서문은 아비담마에서는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하죠. 그죠? 그죠? 이거 원어로는 사바와입니다. 그죠? 사바와고 중국에서는 예, 자성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우리 주석서문은 특히 아비담마에서 그죠? 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공리입니다. 그죠? 어떤 게 법이냐? 고유 성질을 가진 거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기본 전제가 됩니다. 됐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거를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이 전제를 갖고 우리는 이제 세상을 관찰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법은 없는 것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그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북방에서 뭐 거북이털, 그죠? 토끼뿔 이런 말 쓰죠, 그죠? 토끼뿔은 말로는 존재하는데 토끼뿔이 있어요? 없지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망상 분별입니다. 그런데 법은 토끼뿔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서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죠? 현실을 딱 해체했을 때 현실을 고유 성질이라는 측면으로 해체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 법입니다. 됐죠? 그러면 자,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 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현실로 돌아가야 됩니다. 법은 그래서 현장성입니다. 예? 현장성하면 뭡니까? 그 뭡니까? 이거 옛날 데모한 사람들이 하는 게 현장성이잖아요. 예, 그래서죠. 그 뭐 노사 현장에 가서 있잖아요. 예, 막 그 크레인 위에도 올라가고 그죠? 예, 뭐 붙잡는 거요. 그 이제 법이 강조하는 게 초기 불교조를 보면은 야스민 사마야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야를 저는 담마상관이 뭐 그래 해놨어요. 현장승이라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죠? 자, 그렇다면 자, 고유승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우리 관심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고유승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됐죠, 그죠? 지극히 당연한 관심이죠. 그죠? 자, 그럼,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했잖아요. 그죠? 자, 탐욕과 성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자, 탐욕과 성냄은 자,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왜? 그거 설명하는 것이 이겁니다. 알고 보면 간단 명료하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데피니션입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탐욕과 성냄이 왜 다릅니까? 탐욕의 고유 성질과 성냄의 고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아비담은 별거, 아비담은 정말 별거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그죠? 어떤 체계적으로 적어 놨을 뿐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탐욕과 성냄은 다릅니다. 왜? 고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이 세상에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그러면 몇 개가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아비담에서 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살펴보니까 상자부에서는 82개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82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북방서를 제외해서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이 각각 다른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이 75개가 있다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대승 아비달마로 불리는 유식에서는 10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 그러면 왜 부파마도 다른가? 다른 게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됐죠? 똑같다는 말은 뭡니까? 절대자를 내세워 확 이렇게 했다는, 그죠? 어떤 창의성을 그 한 겁니다. 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고유 성질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좀.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고유 성질을 살펴보는 기준은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역할이 뭐냐, 아, 특징이 뭐냐, 역할이 뭐냐, 그죠? 그죠? 어디서 일어나느냐, 가까운 원인이 뭐냐. 이런 네 가지로 갖고 우리 아비다마 길라잡을 때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뭡니까? 법을 관찰하는 기준은 고유성질입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죠. 무명행식, 명책유깁, 촉수, 애취유, 요 열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열 가지의 고유성질이 다 다릅니다. 물론 여기서 유와 행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그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이런 기준을 세워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법의 기본 공리가 뭡니까? 어떤 게 법이냐?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거는 남북방 불교가 똑같습니다. 만일에 법을 보는 기본 전제가 남북방이 달라졌다면은 두 개 중에 하나는 불교가 아니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 전제는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임지자성, 그죠? 뭐 능지자성 이렇게 중국에서 다 그렇게 옮겼습니다. 원어는 똑같습니다. 산스크리트로는 스와바하고 팔리어로는 사바하고 그렇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남북방이 대승불교까지도 똑같습니다. 대승 아비달마로 불리는 유식에서도 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스와바와 즉 그죠? 자성을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갖고 법을 구성하는 게 딱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만약에 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 했다면, 이제 관찰이 자꾸 깊어집니다. 그 당연히 몇 개가 나와야 되겠죠? 저게 상식적입니다. 그죠? 예. 몇 개가 나와야 되겠고, 그럼 몇 개 하니까 82개고, 그럼 82개다! 끝! 이러면 뭡니까? 전문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를 해야 됩니까? 계통 분류를 해야 되죠? 생물 하는데, 생물에서
생물을 분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개, 문강, 목과, 속종 이렇게 나누죠. 그렇잖아요. 그럼 뭐 생물을 분류할 때도 개통 분류를 하잖아요. 그죠? 영역별로. 그래서 80이 뽑으면 뭡니까? 우리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그죠? 분류를 합니다. 그죠? 심, 그죠? 심소, 색, 열반. 됐죠? 거기 영역이 네 가지죠. 그 중국에서는 이걸 위로 표현해서 그죠? 영역을. 그래서 4위 82법. 됐죠? 서류체부에서는 다섯 가지 뭡니까? 심불 상응행이라는 한 가지 카테고리를 더 넣습니다. 저는 인정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통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건 다섯 가지 영역을 세워서 5위 75법. 됐죠? 유식에서는 다섯 가지 영역 그대로 가져오고요. 100법. 됐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4위 82법, 5위 75법, 5위 100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세운 건 뭡니까? 전부 개념적 존재입니다. 됐죠? 해체하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됐죠? 고유 성질을 가진 거로 딱 해체해서 보면은 요거 말고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 명료하잖아요. 82개 밖에 없는데 뭐. 그죠? 82개가 서로 복잡하게 모여가지고 있는 것이 개념적 존재라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같습니까? 이 원리는 우리 화학이나 화학의 그 원소기하고 같은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복잡한 뭐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분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원소기하로 딱 해체해서 보면 그죠? 뭐 CHON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막 복잡한 물질인 것 같지만 고유 성질, 그걸 우리 원소기호는 고유 성질을 볼 수 있겠죠, 그죠? 고유 성질로 딱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예. 112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죠. 그와 마찬가지로 방법도는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 불교에서는 뭡니까? 우리 물질적인 정신적인 능력 있잖아요. 불교의 위대성은 뭡니까?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고 정신까지도 고유 성질로 해서 해체를 해서 봅니다, 그죠? 82법으로 해체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영역별로 분류를 해보면 그죠? 심, 심소, 색, 열반. 이렇게 우리가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 데피니션 정리해야 되겠죠? 어떤 게 마음입니까? 고유 성질이 없으면 어떤 게 마음이냐? 정의를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심은 우리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 초기 불교에서는 뭡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이렇게 정리해보면 말합니다. 중국에서 요별 경의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렇게 안다는 것을 요별로 옮겼습니다. 경은 대상입니다. 그죠? 대상을 요별하는 것, 대상을 식별하는 것, 대상을 아는 것. 요 이상도 이하도 간단 명료합니다. 보편 타당한 의문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대상을 아는 것이라면, 그죠? 마음은 어떤 구조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혹은 무엇의 도움으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마음은 심소법들의 도움으로, 그죠? 인식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비다문 길라잡의 1장, 2장, 3장, 4장, 5장 쫙 다 나옵니다. 자,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런 구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죠. 아비다문 구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여기 호부 첫 번째 공리입니다. 법이란 뭡니까? 법은 대상을 아는 것.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법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단계 여기까지는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공리에서는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게 몇 개 있는가. 아비다마는 항상 기본 데피니션을 가지고 확장이 갑니다. 확장이 돼야 됩니다. 뭐로 확장이 돼야 됩니까? 몇 개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몇 개가 있는가.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가 있는가. 그러니까 82개다. 계통 분류를 해보면 심, 심소, 색, 열반이다. 됐죠? 그죠?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공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다 놓치고 있는 불교의 가장 기본 중요한 공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리입니다. 뭐겠습니까? 법을 보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이거는 반드시 서울대학 시험에 나옵니다. 쪽집게 강사는 이걸 빼면은 쪽집게 강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 공리가 찰나입니다. 이제 일시부재 그죠? 근데 지금 북방국에서 이게 안 나오잖아요. 찰나입니다. 자. 법의 두 번째 특징,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저 법 가운데 네 번째 이제 무위법인 열반은 제외합니다. 열반은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게 열반입니까?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반이라고 설명해봐야 그거는 유의의 현상으로 지금 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있잖아요. 이런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제끼 부립니다. 그럼 되죠. 뭐 구차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예,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좀 이 뭡니까? 유의법. 모든 유의법은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전제입니다. 특히 상자부 불교에서는 여기에 목숨을 걸 정도로 강조합니다. 그러면 북방 구사론 같은 데서는 찰나를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웃기지 마십시오. 저 구사론 한 두 번 읽었습니다. 물론 한글로 번역된 겁니다만은. 그죠? 그 번역을 한 사람이, 그죠? 그 찰나 아닌 거를 찰나라고 번역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죠? 예, 그래서 법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공리는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됐죠? 유의법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 말하면 뭡니까? 81법, 열반을 제외한 81법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찰나만 존재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찰나에만 존재합니다. 그죠?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의문이 생겨야 됩니까? 어이, 찰나지, 제 손 구라쟁이. 지가 뭐, 지 스스로 구라쟁이, 뭐, 똥이 무서워서 피아나카드만 저 순, 저 개변론 아니냐? 찰나적 존재인데 왜 안 변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냐? 어, 그렇죠. 예. 그렇죠. 그죠? 그러면 아비담마 그 한 대가 스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까마득하게 놓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잖아요. 찰나적 존재라는데 왜 없어지는데 찰나적 존재죠. 그죠? 그죠?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개변론자 아니냐? 그죠? 자, 뭐라 합니까? 찰나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예, 이게 바로 상속입니다. 한자로 상속이고, 요새 말로 하면 흐름입니다. 흐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찰나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한다는 겁니다. 됐죠? 과학이 불교편 맞죠? 과학이 아비다마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일 좋은 보기가 뭡니까? 우리 뭐 미립자리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저 전기불 밝게 가만히 있죠. 예? 전기는 가만히 있는 거죠. 이러면 뭡니까? 유치원생들이 웃습니다. 아, 유치원에서 이런 거 배우죠. 안 배웁니까? 아, 그럼 잘 모르겠고 너무 구라를 쳤어요. 국민학생 됐죠. 그죠? 저기 전기가 가만히 있죠. 아니잖아요. 자, 한국의 전기는 1초에 몇 번 찰나생 찰나멸합니까? 60번. 그럼 60Hz 일하잖아,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기는 1초에 60번 깜빡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흐름은, 흐름, 상속 어렵다. 깜빡. 됐죠, 그죠? 깜빡이. 깜빡, 깜빡. 됐죠, 그죠? 60번 찰나신 찰나면 60번 깜빡거린다는 거죠. 1초에 60번 팍 하니까 뭡니까? 너무나 빨리 깜빡거리니까 가만히 있는 거로 보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이잖아요. 그거와 같다는 겁니다. 찰나가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찰나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로 보이지, 있잖아요. 그 존재의 실상은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는 거. 그죠? 찰나와 상속입니다. 그죠? 찰나는 원으로 카나입니다. 카나가, 빼보면, 카나가 찰나. 됐죠? 근데 우리는 요거를 찰나라 했는데, 지금도 모르겠는 중국 사람들은 카나에 가깝게 읽을 겁니다. 왜? 음력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중국에서 상속으로 옮긴 것은 산따뜨입니다. 제 이야기는 원어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중국에서 지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속. 상속은 앞찰나와 뒷찰나가 흘러가는 걸 상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산 상속, 그러죠. 그 상속입니다. 아버지한테 무조건 흘러가는 거, 흐름. 그죠? 한글로는 흐름이 좋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찰나생 찰나멸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적으로 표현하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이러한 것이 흘러가는 것. 이거를 우리는 상속이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찰나와 상속이란 말로 모든 유의법은 설명이 다 돼버립니다. 완벽하게 돼버립니다. 그죠? 예, 과학적인 우리죠. 그 물질의 그 구조만 봐도 저는 그렇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찰나적 존재입니다. 됐죠? 그래서 법의 공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어떤 게 법이냐? 일어나! 이러면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그죠? 그럼 그 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모든 유의법은 찰나적 존재다. 여기까지 합니다. 그럼 이제 응용이 여기서, 그 첫 번째에서는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그 법이, 그것이 법이다. 이러면 응용이 들어가야죠. 무슨 응용이 들어갑니까? 몇 개인가? 첫 번째 전제에서는 몇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두 번째죠. 모든, 그죠? 법은 찰나적 존재다 하면, 그죠?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상속이 나와야 됩니다. 됐죠? 찰나적 존재인데 왜 가만히 있느냐? 안 변하고 왜 안 없어지고 있느냐?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기 때문이다. 상속하기 때문이다.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자부에서는 이 찰나를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물질 찰나와 심 찰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북방 설일 체육부 같은 우리 북방 아비달마나 유식에서는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물질 찰나. 저는 물질 찰나로 옮깁니다. 물질 찰나와 심 찰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한다는 말은 뭡니까? 찰나의 길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에 보면은 우리 이미 했나 지금 뒤에 나오는 건 모르겠어요. 자, 물질도 그래서 찰나는 또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새 아찰로로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머무는 그죠? 이 찰나는 길어서 그죠? 물질이 머물 때 마음은 16번 그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자부는 물질 찰나와 심 찰나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죠? 인식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기본 공리의 출발이 두 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죠? 첫째, 법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다. 요거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법은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그러면 이제 요새 또 학자들은 관심 많잖아요. 구사론 같은 데서 그죠? 뭐 이제 우리 그 시간 단위를 막 잘게 쪼개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죠? 구사론에 보니까 자 1찰나가 요새 시간 단위로 어느 정도 길인가 궁금하죠. 그죠? 예, 그래서 구사론으로 보면은 1찰나는 75분의 1초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너무 거칩니다. 요새 뭡니까? 우리 컴퓨터 같으면 뭡니까? 옛날에, 요새는 더 빠르죠. 옛날에 2.8 메가헤르츠 이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컴퓨터 중앙, 또 도사비 진짜 이런 건데, 그죠? 그 연산 그 속도가 2.8 메가헤르츠 뭐 280만입니까? 2.8 메가헤르츠면 280만 헤르츠죠, 그죠? 맞죠? 아닌가? 막 그렇다 보고, 그죠? 아이고, 이거 전공 분야 아닌가 이야기하면 막 땀이 쫙쫙 납니다,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1초에 2,800만 번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 컴퓨터는 0, 1의 논리죠? 이진수 맞죠, 그죠? 요 정도로 압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1초에 뭡니까? 이 회로를 280만 번 돌아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280만 번 찰나씩 찰나 멸한다는 말로 되잖아, 그죠? 벌써 1초에 280만 분의 1, 2까지도 지금 컴퓨터는 이야기를 하고, 이게 자꾸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5분의 1초라는 것은 요새 과학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너무 느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손가락 한번 딱 튀길 때, 우리말로 뭐 천만 번의, 그죠? 뭐, 그 느낌이, 그죠? 뭐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 정도 돼요. 요 한 번 하는 거는 야, 10분의 1초쯤 되겠죠, 그죠? 딱 할 때 있잖아요. 딱 할 때 느낌이 천만 번 일어났다 사라진다 하면은 1초에 한 1억 번 일어났다 사라진단 말이 되겠죠, 그죠?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뭡니까? 뭐 우주, 요새 학자들이죠. 그 뭐 빅뱅 이론을 하잖아요. 최초의 빅뱅이 막 빵! 터져갖고 있잖아요. 빵! 뱅! 빵! 그건 것 같아요. 빵! 했을 때, 그래가지고 뭐 물질을 부여, 도사비 이런 건 달라니 자꾸 긴장이 됩니다. 물질을 부여하는 어떤 그 과정이 있어야 지금 이게 그죠? 이 큰 전체 지구도 엄청나게 무겁겠죠, 그죠? 이런 게 되는데 그때 그거를 우리 뭐 쿼크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쿼크의 그 존속 기간을 10에 마이너스 21성 초라는 걸 제가 어디서 봤어요. 뭐 아니면 9라고 그죠? 비슷하죠, 맞죠? 쿼크라는 말씀은 들어보셨죠, 그죠? 제가 들을 정도는 들어보셨겠죠? 물질을 부여하는 그 찰나, 그거를 10에 마이너스 21성 초라 하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1 해갖고 0 몇 개입니까? 21개? 그죠? 분의 1입니다. 그죠? 적어도 지금 과학이 이런 게 다른데, 그죠? 우리, 그죠? 이 찰나가 75분의 1초다. 이거는 좀 거칠지요. 그죠? 그 전기는 60분의 1초니까, 그죠? 예, 좀 저는 거칠다고 봅니다. 적어도 뭡니까? 예, 한 10억 분의 1초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막, 무조건 그려봅니다. 자, 어쨌든, 그죠? 각설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뭡니까? 예, 찰나적 존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상자부 불교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저, 복잡한, 그죠? 그 프로세스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저, 제일 중요한 포인트 두 개를 꼽으라면 저는, 예, 고유 성질을 가진 것과
찰나적 존재라는 거 있잖아요. 예, 요거를 들고 싶습니다. 자, 요까지 이제,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네, 그죠? 중간에 허설이 좀 작게 했으면 좀 빨리 진동을 좀 쉬다가 왜 제가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89가지 마음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예, 요렇게 하고, 예, 10분 신나 해놓고 한 5분 쉬다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